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다윗의 인생과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Baby.
할렐루야.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을 드리며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모두 앞에 나의 삶이 향기 찬양이 되십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Oh,
찬양하시면서 나의 온전한 여정과 나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네.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내 삶을 들여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 위에 높고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그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